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곧장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상당히 좋은 미국장에도 불구하고, 며칠 좀 조정이 좀 나타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틀 연속 또 조정폭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을 나쁘게 보지 말자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상승 자체는 결국 추세적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오르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미국장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은 여전하다고 판단하는 바, 국내 증시도 하락에 대한 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전망을 한다면 절대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지금은 좀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셨으면 훨씬 더 좋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우리가 오늘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좀 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방산주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산주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주라고 하면, 뭐 빅텍, 퍼스텍, 스페코 같은 이런 이제 테마주들이 전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한 번씩 들썩들썩거리는 부분들이었죠. 물론 그 종목군들이 전쟁과 또는 이제 방산과 관계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우리가 테마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했다면 요즘은 수출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슈가 있었던 것이 이제 수출입은행법에 대한 통과, 그리고 최근에는 또다시 한번 중동과에 대한 FTA로 인해 가지고 달라지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래서 방산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를 떠올리면 전차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항공 막 비행기 날아다니는 것들 생각이 되는데, 중동 전쟁을 떠올리면 우리가 막 포탄이 막 쏘고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고 이런 화면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수출주, 방산 수출주 안에서도 미사일과 포탄과 관련되는 기업들이 뭐 LG 넥스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풍산이라든지 그죠? 탄두 관련해서 또는 이제 전술 정보 통신 체계를 갖추는 기업이 이제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의 좋은 모습도 중동 FTA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방산주에 대한 부분에서도 현재는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잠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현대로템이 최근에 한번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조금 조정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크게 올랐던 것들에 대한 이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현대로템은 전차 관련된 폴란드 이슈가 좀더 확대돼 줘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지금 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좋은 모습 보이는데, 시가총액도 이 방산주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좋지만, 제가 만약에 신고가 갈수 있는 종목을 선택한다면, 저는 이제 하나 시스템을 가장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AI 이슈도 함께 섞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하나그룹에서 ICT를 담당하는 기업이 하나 시스템이에요. 과거에 이제 보면 포스코에서 포스코 그룹의 ICT 정보통신 기술을 담당하는 게 포스코 ICT, 포스코 DX가 크게 급등을 했고, 삼성그룹은 삼성 SDS, 그리고 하나는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에 대한 재평가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풍산이라든지 뭐 LG 넥스원도, 풍산은 생각보다 흐름이 조금 느립니다. 그만큼 조금 무거운 종목.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분들은 예, 풍산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지 LG 넥스원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하나 시스템을 좀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슈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이슈가 계속적으로 변화가 좀 돌아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 SK이닉스 반도체 협력사, HBM 관련된 이슈, 그리고 최근에는 또 CXL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개념 정리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HBM 같은 경우에는 하이밴드 고대역폭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적층이라는 개념 중요하죠. 위에 얹혀서 넓게 만들어낸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CXL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신속한 연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빠른 연결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 되고 좀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연결 주체를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럼 이제 CXL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부품들에 대한 부분이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고, HBM 같은 경우에는 적층할 수 있는 장비, 이런 쪽에 대한 이슈가 좀더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CXL은 삼성전자라는 키워드가 따라서 붙는 반면, HBM에는 현재까지는 SK이닉스에 대한 키워드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개더 봐야 되는 것이 국산화율을 보셔야 돼요. 왜 국산화율을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안에서도, 보면 이제 반도체라는 시장 자체가, 뭐라고 할까,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ASML, 그리고 뭐 도쿄 일렉트론, 이렇게 네 가지 기업이 전 세계 65%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35%를 작은 기업들이 이걸 나누고 가지고 가는데, 그만큼 이제 여기 표를 보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노광, 이제 포토 공정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술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대부분 다 전량 수입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식각 세정 쪽은 보면 환경 오염을 좀 유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국산화율이 대단히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뭐 증착 방막 과정, 뭐열 처리한다든지 또는 패키징 테스트, 후공정 관련된 부분에서도 국산화율이 높다. 이런 최근에 국산화율이 높은 공정에 해당하는 장비 업체들이 현재는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검사 장비는 어딥니까? 바로 테스트 쪽이죠. 그 후공정 안에서도 이 테스트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검사 장비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재평가는 나타날 수 있고, 대신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최근에 신고가 가는 반도체 장비들은 대부분 다 식각 세정, 방막 증착, 그리고 패킹 테스트라는 거, 요거는 반드시 명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신고가 내지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신고가 이끌어낼 것이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그에 따른 관련주들 같이 한번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 보신다면, 우선 이제 조금 볼수 있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좋은 움직임 보였던 게 이제 앞서 검사 장비였죠. 이제 후공정 안에서 검사 장비는 국내 기술적인 부분이 높기 때문에 YIK, 삼성에 대한 지분이 들어와 있는 기업. 그죠?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게 DI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 DI의 대표이사가 싸이 박재상 씨의 아버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도 안 오른 보면 그 장비 업체들이 이제 테코인 정도가 이제 요거는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고, 하방에서 올라오는 기업이 이제 넥스틴이나 또는 이제 고영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업이 이제 테스가 되죠. 테스. 요런 기업들이 보면 반도체 검사 장비 안에서도 아직 좀더 저평가되어 있는, 다시 한번 더 강한 푸시를 좀볼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신고가 주변에서 이제 삼성 관련된 이슈가 좀더 확대되거나 또는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슈가 좀 확대되었을 때 주가가 한번 바뀔 수 있는 기업이 이제 STI가 저는 신고가를 한번 할수 있다고. 리플로우 장비라고 해서 이것들이 적층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STI 같은 경우에는 HBM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충분히 한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STI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시장에서 이슈가 또 붙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가상화폐 관련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면 좋겠지만, 우리 비트코인이라는 부분, 뭐 가상화폐라는 것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주식시장에서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국내에서는 가장 큰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두 군데죠. 하나가 비썸, 또한 가지가 이제 업비트 거래소.
이제 업비트는 두나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비썸 같은 경우에 비썸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고, 비썸 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제 티사이언티픽, 그에 따른 모 회사가 위지트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고, 우리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기술 투자나 또는 이제 하나투자증권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제 대표님, 그러면 과거에 이제 페이코인 했던 다날이나 이런 기업들은 안 움직입니까? 그런 기업들도 상장 폐지가 됐죠. 패스 페이코인이. 하지만 재상장에 대한 여건이 형성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위믹스가 상장 폐지됐다가 재상장이 되고요. 비썸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다른 여타의 그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들도 좀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충분히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물론 9천만 원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 이상, 하나 기준으로는 1억 이상까지는 넘어갈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반감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여전히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지금 보면 이제 그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관련된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되겠죠.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 기술 투자가 바닥을 조금 찍는 과정이라고 저는 봤었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은 공개 방송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공개 방송을 오전에 하면서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 조금 바닥 자리가 아닌가. 그, 다행히도 장중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상이 적중했는데, 우선 내일 정도까지 다시 한번 더좀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 우리 기술 투자가 과거에, 보시면 2021년도에도 지금 고점이 한번 형성됐는데, 2021년도에는 왜 올랐느냐? 이때도 똑같은 이슈였어요. 이때도 비트코인 이슈였거든요. 비트코인이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랠리를 펼쳤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본다, 2019년도와 지금 현재 2024년도, 2023년도가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때도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AI 이슈가 있었고, 이번에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지금 상당히 확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감안했을 때 우리 기술 투자가 이번에는 돌파가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증권전에서 하나투자증권 어차피 근데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상승을 할때 지금 우리 기술 투자가 더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그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주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장주를 사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기술 투자가 일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단기간에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급등이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고, 저는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관련된 기업들을 본다면 우리 기술 투자 하나 더 본다면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위메이드 정도는 지금 주가가 오른 폭에 비해서 2021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너무 저렴한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타서 한번 강한 깜짝 급등이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 정도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컨셉을 조금 달리해서 조금 더 신선하게 여러분들하고 이런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국경제TV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공개 방송을 진행했던 이유가, 이번에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상로의 하이엔드 검색기 특강으로 선착순 100명만 진행을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오후 5시에 본방이 있고, 다시 보기 2개월이 언제나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검색기 5종을 드립니다. 아까 제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 거 보셨죠? 그렇게 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 표시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표시가 되고, 일봉, 주봉, 월봉, 심지어 미국 차트, 그리고 분봉에까지 표시가 되고, 검색기 추출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선착순으로 100명만 진행을 하는 거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상로의 빨간 주식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셔서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좋아요, 구독하기,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해서
확실한 종목, 수익을 걱정 없이 즐겁게 낼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번 남은 한 주도 열심히 즐겁게 주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